정말요? 감사합니다. 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앨범들도 있네요. 예. 아니, 정말 너무 감사드린 게 아,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예. 최애 이런 게 있어요? 최애? 저는 이때 사진? 이때 사진 이제 I love you 때인데 예, 이때 제 얼굴을 가장 좋아합니다. 빨리 앨범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위너 멤버이자 두산베어스를 사랑하는 야린이 김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야구를 접한 지 3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 네, 되게 열정적으로 응원하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인들이 되게 야구를 많이 보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 집에서 경기를 보는데 제가 그냥 보고 있는데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화가 나고 그래서 아무리 애정이 있고 그런 팀이다 보면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저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누구, 그때는 누구 이게 좀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김지한 선수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예, 빵빵 많이 많이 쳐줬으면 하는 마음에 예. 아, 네네, 들었어요, 들었어요. 예. 다른 노래? 아예 말고. 일단 전담 선수한테, 예,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아일랜드도 괜찮아요. 럼밀롬에도 괜찮아요. 이때, 땅으로만 꼽지 말아라. 차라리 못 던질 것 같으면 높이 그냥 올리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게 꿀팁 맞나요? 예. 승윤님보다는 진우님이 더 잘 아, 충분히 그러지 않을까. 예. 제가 첫 번째는 아니지만 두 번째로는 제가 그래도 예, 순발력이랑 좀 운동신경이 좀 있지 않나. 예. 첫 번째는 이승훈이고 두 번째가 저고 꼴등이 아 애매한데 요즘 이제 탁구를 승윤이가 열심히 쳐가지고 운동신경이 조금 올라왔거든요. 민호로 합시다. 예. 밸런스 게임. 밸런스 게임, 네. 네, 네. 저는 후자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재미없잖아요, 그. 네. 찐팬인지 인증 해보는. 아,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두산의 가을야구 진출과 곧 개봉할 영화 천하. 충분히 가능한 거기 때문에 저는 후자에 가겠습니다. 일단 영화 촬영을 했는데 저와 좀 반대되는 이미지를 또 촬영을 이제 역할을 맡아가지고 촬영을 했었고 이제 앞으로 이제 위너도 기회를 하면 더 좋은 모습으로 많은 팬분들한테 나설 계획입니다. 네. 시구를 이제 왔을 때 되게 선수분들을 본다는 그런 잠실 그 야구장의 주인들을 본다는 생각이 너무 들떠가지고요. 때도 많이 했었고 지금 긴장도 많이 됐고 제가 잘 배워가지고 한번 잘 던져보겠습니다. 네. 두산 베어스 화이팅! 기대가 됩니다. 근데 다들 연습 때는 잘 던지시다가 또 마운드에서는 또 그렇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나게 듣고 싶은 아일랜드 듣고 밤에 이제 퇴근하는 길에 좀 듣고 싶은 공허 같은 거 많이 들어요. 혹시 한 소절 가능하세요?
안돼요. 실수적으로 하고 엄청 잘하는 거.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너무 팬입니다. 예. 저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너무 불편하다 싶으시면 그냥 좀 안에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볍게, 처음에는 막 투구폼 그런 거 없이 네. 그냥 던지는 것만 오케이 하시면서 감을 좀 줘보세요. 할까요? 예. 네. 예. 네, 괜찮. 이제 콤으로 한번 해서 사인 보실 때, 그럼 뭐 글러브를 이렇게 앞에 하셔도 되고, 좀 이렇게 내리고 계셔도 되고, 그건 이제 우리 한번 알겠다고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돌아서 들어서 멈추고 그냥 아까처럼 던지시면 돼요. 아. 어.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 아닙니다. 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와! 아, 진짜 거리가 아,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좀 더 멀 그냥 더 멀리. 아, 그럼에도 좀 이제 저, 공이 땅으로 간다. 아, 던지시면서 좀 앞으로 한 걸음 나간다고 하는 거. 내가 앞으로 한 번 더. 아, 마지막으로. 마지막. 아. 감사합니다. 진짜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오빠나 미소 한번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오늘 저도 수능 대학 먹으면서 승료 한번 만들. 그러니까요. 예, 진짜 꼭 제발 꼭 이겼으면 좋겠다. 일단 생각보다 되게 거리가 너무 멀어서 깜짝 놀랐고 폼이 좀 이뻐야 되는데 그게 아쉬워. 예. 조금 좀 폼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 좀 정확하게 딱 예. 열심히 한번 잘 던져 보겠습니다. 네. 화이팅.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혁 민중입니다. 반갑습니다. 계속 있는 경기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선수분들 항상 부상 조심하시고 오늘 경기 꼭 이겨주세요. 두산 위해서 화이팅! 일단 너무 떨렸고요.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제 응원할 때 좀 넓은 마음으로 좀 응원을 좀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쉬운 게 아니네. 예. 이병헌 선수가 너무 잘 알려주시고 꿀팁도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그걸 딱 생각하고 진짜 바로 김경현 선수 위에 딱 보고 던졌거든요. 근데 잘 들어간 것 같아가지고 천만 다행입니다. 일단 두산베어스 선수분들, 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 부상 조심하시고 승리를 많이 이끌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산베어스 화이팅! 감사합니다.